오늘 말로만 듣던 커피 샴푸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집에 커피가 제가 좀 많이 볶아서 먹기는 조금 그렇고 약간 일반 커피보다 조금 더 볶았던 커피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커피 샴푸가 모발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고 하니까 제가 커피 샴푸를 한번 만들어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정말 제 탈모에 좋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참조했는데요. 일단 제 커피를 어떤 분들은 물을 섞지 않고 샴푸에 바로 붓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방법이 다른데 저는 조금 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단 커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올리브 기름을 조금 커피 스푼으로 올리브 기름을 한 스푼 넣고 소금은 커피 스푼으로 반 스푼을 넣었습니다. 그 물로 커피를 일단 녹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어서 커피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스푼으로 저어서 일단 녹으면은 네, 이렇게 덜 녹아도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샴푸에 넣어두니까 그냥 녹아지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탈모도 있고 두피도 조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저도 헤나를 해보고 또 다른 것도 지금 시도를 해보았지만 사실 정수리에 조금 탈모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세월의 흔적인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피를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샴푸를 무엇이 샴푸를 조금 부었습니다. 조금 부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저는 헤나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네, 이게 들어가니까 잘 녹네요. 네, 사실은 샴푸가 너무 거품이 많아서 우리가 그 계면에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잘 녹습니다. 제가 커피는 4컵 좀 했는데요. 그게 샴푸 양은 본인이 알아서 이게 큰 천연 다 천연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양 조절에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두피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바를 때에 많이 바르고 조금 바르고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하니까 잘 녹아나네요. 거품이 뿍뿍 나고 아주 좋아요.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통에다가 부어볼 텐데요. 통에 부을 때는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깔때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깔때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샴푸통에 이제 부어볼게요. 샴푸가 반쯤 쓰고 있던 샴푸라면 그 샴푸통에 바로 하시면 되겠고 그런 샴푸통이 없고 빈통이 있다면 또 빈통을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들어있던 샴푸를 다른 곳에 조금 비워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이제 제 정수리에 머리가 조금씩 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커피를 넣어서 만든 샴푸로 제가 머리를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감아서 조금 더 머리 감고 난 후의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